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.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,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주영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도 이 선수 때문에 서울에 입덕을 하게 됐거든요. 그 선수가 지금 울산에 뛰고 있고, 물론 경기를 거의 나오지는 못하지만, 근데 이제 오늘같이 우승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러면 조금 이벤트성으로라도 5분이라도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는 울산행인데, 사실 뛰어도 안 뛰어도 그 우승 현장의 기운을 좀 느끼고 싶었고, 울산 원정은 사실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냥 뭐 여행 삼아 겸사겸사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팬고 이전 절대 아닙니다. 왔을 때는 차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버스 오래 기다렸어야 되는지 몰랐네. 그때는 운전해서 왔거든. 너무 심한 버스 배차 공격으로 인하여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택시는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버스는 한 4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엄청 늦어요. 일단은 막히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방금 명단이 떴는데 역시나 부채가 없습니다. 그치만 괜찮아요. 모습이라도 볼 수 있겠죠. 울산 우승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온 거기도 하니까 재미있게 즐기다 가겠습니다. 이 정도 날씨만 돼도 직관하기 딱 좋다. 너무 잘 보여요, 그 경기가.
Thank you.
깨달았어. 뭘 깨달아? 축구는 남의 경기 볼 때가 제일 재밌어. 그러면 앞으로 남의 경기는 안 봐? 그런 건 아니고 사랑은 고통이란 말이 있잖아. 좋아하면은 힘든 거야. 뭔 말이야 이게? 좋아하면은 그 팀이 못하면 슬프잖아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난 누구의 팬도 아니니까. 아니지, 못하면 응원을 해야지 더. 그러니까 슬프잖아, 응원은 하지만. 병원에서도 큰 이상 없을 거라고. 머리는 몰라. 나중에 들어. 옛날에 서울도 몰리나라는 선수가 몰린다? 응, 몰리나라는 레전드 선수가 있어. 근데 그렇게 머리가 직방으로 떨어져서 아예 경기장에서 기절한 적이 있었어. 아 진짜? 응. 화이트. 화이트가 이번에 데려오고 있어. 벤 화이트? 벤 라이트인가? 아 울산이 뭔가 체계적이야. 딱 보자마자 그치, 폭죽 터지니까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고 계속 안내를 해주더라고. 그리고 아까 보니까 피자도 우리는 약간 그 푸드트럭들이 와가지고 그 피자 포장지를 보면은 그 푸드트럭 네임 고유 거를 쓰거든? 근데 여기는 미타가 좋아하는 피자 해가지고 포장지가 미타야. 여기서 하나 봐. 너무 귀엽지 않아? 난 그게 되게 부러웠어. 그 뭐 호랑이 상점도 있던데. 그 경험삼아 한번 가볼 걸 다. 그니까. 그쪽 아시고.